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인사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와인 마신 아토미 준혁입니다. 야, 앞에 어마어마한 와인들이 있는데 볼까요? 많은 분들이 이제 소셜미디어로 메시지를 보내서 와인 좀 소개를 해달라, 많은 뭐 유튜버들이 와인 소개를 했지만은 사실 광고가 너무 많다, 제대로 된 와인 소개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가장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지역인 보르도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자 싶어서 보르도를 결정을 했고, 그 보르도 안에서도 제가 많이 마셔본 페트루스부터 일단은 시작을 해보자 싶어서 이제 페트루스대에서 오늘 소개를 좀 해드릴까 해요. 지난번 영상에서 보르도 사지 말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좋아요? 뭐 페트루스는 사도 돼요. 페트루스를 제가 어제 한번 찾아봤어요. 이제 웹하버드부터 시작해서 제가 마신 페트루스가 도대체 몇 병일까 다 뒤져봤거든요. 가장 오래된 빈티지가 1920년이더라고요. 20년? 네, 1920년 페트루스고 1차 세계대전인가? 그리고 가장 영한 와인이 2010년 페트루스더라고요. 그리고 재밌는 게 2010년 이후로는 지금까지 페트루스를 한 병도 안 먹었더라고요. 저기 1920년부터 2010년까지 테스팅했고, 가장 많이 테스팅한 거는 11병 정도 테스팅한 와인도 있더라고요. 어떤 빈티지? 96 빈티지. 네. 그래서 페트루스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안다고 자부를 하고, 페트루스가 어떤 집인지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좀 해드릴까 싶어서 오늘 첫 번째 와인 소개는 보르도 와인의 급판대장인 페트루스로 소개를 할까 합니다. 자, 그러면은 와인 기본 인포메이션 좀 주세요. 일단은 페트루스가 면적이 11.4헥타 정도 돼요. 보통 1헥타면 어느 정도 될까요? 3,000평? 3,000평이 조금 덜 되죠. 보통 이제 축구장 하나가 2,500평이잖아요. 2,500평이 보통 0.825헥타니까 축구장 뭐 한 열 몇 개 정도 되겠죠. 1년 생산량은 약 한 3만 병 내외 정도 돼요. 잘 여러분 생각해보시면 버건디 탑 생산자 중에서 0.1헥타에서 보통 300병 정도 와인 만들면 많이 만드는 거거든요. 보통 작게 만들면 한 200병대로 떨어지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제 르루아가 뮤지니를 0.27헥타 정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1년에 한 500병, 1헥타에서 보통 뭐 3,000병? 그렇죠. 그 정도 만든다는 건데, 결코 버건디에 비해서도 생산량이 많은 건 아니에요. 원래는 그리고 이제 7헥타 정도 됐었어요. 1969년에 이제 바로 옆에 붙어 있는 포도밭인데, 이제 샤토 가쟁한테 4.42헥타 정도 구입을 해서, 그때부터 이제 11.4헥타가 되게 됐죠. 보통 이제 와인을 공부를 하시면, 이제 포도나무의 수령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또 하셔야 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포도나무의 수령이 이제 너무 낮으면, 사실 플레버가 잘 제대로 안 살아나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힘이 받았을 때 이 포도가 가장 이제 좋은 맛을 내는데, 그게 보통 30년에서 40년 정도 되는 거죠. 40, 50년이 넘어간다 그러면 이제 생산량이 줄어들기 시작하고, 뭐 100년 정도 넘어가면 생산량이 어린 나무에 비해서는 10% 20%밖에 안 되지만 그 특유의 플레버를 가져가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비비뉴 대표적인 게 이제 보규에. 얼마 전까지 2014 빈티지까지는 사실 뮤지니 블랑이 부르고뉴 블랑으로 나왔어요. 포도 맛이 너무 어려서. 이제 똑같은 맛이지만은 자기가 생각하는 빈티지에 올라왔다고 해서 나무의 수령이 그 정도 된다고 하니까 이제 뮤지니 블랑을 출시하듯이 2015년부터 그렇죠. 그래서 이제 페트루스 같은 경우에는 40에서 45년 정도를 유지를 한다고 해요. 지금까지 나무 중에 가장 오래된 거는 1952년. 이걸 보통 7년에서 9년 주기로 리플랜팅 작업을 한대요. 그래서 어린 묘목은 좀 뽑아내고 이렇게 하는 거죠. 9획마다 이렇게 이렇게 진행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리고 원래 헥타르당 6,600그루 정도 됐었는데 지금은 7,000그루로 늘리고 있대요. 생산량을 수확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 그럴 수도 있는데, 사실 페트루스는 수확 때문에 그런 건 같진 않고, 이제 와인 공부를 좀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포도나무를 식재를 더 오밀조밀하게 하면 나무들이 더 살기 위해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좀 뒤에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 토양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클로닝 프레그램을 85년도에 시작했는데, 포도나무를 좀 더 심는 거죠. 좀 더 빡빡하게 심어서 더 뿌리가 깊게 내려가요. 그러면 그 토양에서 오는 미네랄을 충분히 머금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좋은 포도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페트루스 같은 경우는 그린 하베스트라고 해서 이제 5, 6월 달에 잘라내는 그린 하베스트도 그렇게 많이 잘라내진 않고, 퀄리티 컨트롤 어떻게 하냐면 수확할 때 일들을 확 줄여서 퀄리티를 확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드렸지만 버건디 탑 그런 크루에 비해서 수확량이 그렇게 절대 많은 집이 아니에요. 당연히 페트루스 같은 경우에도 이 포모롤에서 가장 먼저 화학 비료를 사용하지 않는 집이고, 그다음에 잡초를 이제 군데군데 심어서 그 잡초가 이제 토양을 건조하게 유지하게 만들고, 이제 밭을 갈 때 저기 잡초들을 뽑아내죠. 구독.
품종이 이제 페트로스가 어떤 메를로가 베이스가 되죠. 1950년대에서 60년대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멀로가 한 80%였고 까벤 프랑이 한 20% 정도였는데 1980년부터 멀로 비율이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했고 1990년대로 넘어가면서 이제 거의 100%에 가깝게 메를로를 사용하고 뭐 2000년대 넘어가서도 0.5헥타 정도는 까브네 프랑을 재배를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규모죠. 11.4에서 0.5헥타면 굉장히 작은 부분이죠. 거기서 까브네 프랑을 재배를 했었는데 이마저도 2010년 겨울에 다 뽑아버렸죠. 지금은 100% 멀로로 만들고 있습니다. 멀로의 어떤 자신감이 붙어서 그런 건가? 아니면 멀로를 표현하기 위해서죠. 자기들도 생각을 그렇게 했을 거고 얘들이 생각하는 메를로는 까브네 프랑이 필요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겠죠. 뭐 와인메이커라 아니면 무엑스 패밀리들이 생각하는 게 있었겠죠. 뭐 페트로스의 뭐 히스토리나 이런 거 살짝 언급해 줄 수 있어요? 페트로스는 이제 1878년 이 파리 만국 박람회 지금으로 치면 이제 뭐 와인 엑스포 같은 거죠. 거기서 이제 처음에 이제 페트로스가 금메달을 수상하면서 유명하기 시작했는데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페트로스가 보르도 2등급 지금으로는 상상각도 할 수 없는 보르도 이제 좌안에 있는 2등급 와인들 예를 들어서 호스데스 두미네나 르블라스카스 수준 정도의 가격이었다는 거예요. 저도 페트로스를 한참 공부를 하면서 옛날에 이제 알았던 사실 중에 하나 페트로스가 비싸게 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사실 1923년에 이제 르브르네 호텔 오너인 마담 에드몬드가 지분을 사들이면서 이제 페트로스의 중흥기가 오기 시작하는데 그분이 이제 1949년에 지분을 100% 다 사게 돼요. 2차 대전이 지났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장피에르 모엑스가 독점 판매권을 가지게 되고 둘이 합작해서 와인을 만들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페트로스를 이야기하면서 절대 빠져서는 안 되는 게 루바의 오너였던 에드몬드 여사와 장피에르 모엑스가 되는데 근데 또 와인 팁을 하나 드린다면 페트로스를 가장 저렴하게 구입하는 방법이 뭘까요? 글쎄요. 프랑스 와인샵? 앙프리모, 그러니까 퍼스트 릴리즈가 앙프리모가 처음 나왔을 때 사는 게 제일 저렴하긴 한데 이게 일반인들도 잘 모르는 게 페트로스만 살 수 없어요. 장피에르 모엑스에. 장피에르 모엑스에서 취급을 하는 다른 와인들을 무지하게 많이 사셔야 페트로스를 한 병 던져주는 거예요. 어찌 됐건 여러 와인들을 많이 사야 그 무엑스에서 취급하는 다른 와인을 사야 페트로스를 그렇게 저렴한 와인을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인은 사실 그 가격에 사는 건 힘들죠. 수입사에서 앙프리모를 파는 게 있으면 받으면 싸게 구입할 수는 있죠. 그거만 살 수는 없다. 뭐가 살 수 없다. 어쨌든 세트로 모인 사야 된다. 그렇죠. 이 페트로스가 이제 1900년대 초반에 별로 안 유명했잖아요. 왜 갑자기 이게 확 된 거예요? 엘리자베스 2세가 딱 그걸 받고 자기 이제 결혼식에서 메인 와인으로 페트로스를 딱 선정을 하게 되지. 결정적으로 이게 뭐 왕실 마케팅의 첫 사례 중에 하나인데.